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네. 프렌드입니다. 저와 은총 씨 그리고 건우 씨가 모두 그렇습니다. 구입을 했던 유일한 이펙터 브랜드고요. 그만큼 이 공간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성능 그리고 사운드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GFI 시스템의 신작 오르카 딜레이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카는 네 가지 전형적인 GFI 시스템의 딜레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형 페달에 담았습니다. LCD 화면과 결합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오르카의 방대한 음파 팔레트 및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오르카는 모노 및 스테레오 입출력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모노 연결은 표준 TS 패치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스테레오 연결은 TRS 패치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다목적 잭은 익스프레션 페달 또는 탭템포 페달에 연결합니다. 네. 익스프레션 페달 입력은 딜레이 매개 변수에 대한 표현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 탭템포는 원격 템포 제어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이프, 디퓨즈, 앰비언트 이렇게 네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요 AB 스위치가 있어서 AB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옆에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네. 전환이 돼서 B 프리셋. 그래서 총 8개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모든 노브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르거나 돌리거나 탭하거나 누른 상태로 돌려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고 매핑하거나 세컨더리 파라미터 값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이제 스페큘러 템퍼스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내장되어 있는 기본 프리셋 사운드를 다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은 약간 배제하고 사운드 네.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네.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LCD 패널 선택한 알고리즘과 프리셋을 표시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핏,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레벨, 딜레이 볼륨을 조절합니다. 모드, 4개의 알고리즘, 디지털, 테이프, 디퓨즈, 앰비언털 중 연주자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인게이지 램프, 이펙터를 온오프하고요. AB 탭, AB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탭 템포로 동작을 합니다. 아까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네. 프리셋이 전환이 되고요. 네.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탭템포가 설정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프리셋 A 사운드를 한번 쭉 들어볼 텐데 네. 여기 모드 노브를 돌리게 되면 이게 엔드리스 노브예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네 개밖에 없다. 네 가지 알고리즘을 네.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지털 딜레이 A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죠. 해상음악 네 좋죠. 저희가 이 키들을 알고 있었던 네. 그 고퀄리티 GFI 시스템의 공간계 사운드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또 돌려서 이번엔 테이베코의 A 프리셋 네.
뒤에 따라오는 잔향 자체 좋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음 디퓨즈 A 프리셋. 마음을 흔들고 있는 멋진 딜레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은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앰비언트. 네. 뭐 물론 있었던 기능인데. 네. 또 뭐 여기 또 뭐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죠? 그래서 리핏 값을 한번 높여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다음은 저희가 프리셋 B로 전환을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디지털 딜레이 B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템포를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평상시에 레코딩 타임즈라든지 플레이어스 가이드 그리고 뭐 기어 타임즈에서도 연주를 하고 계시고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은총 씨를 이제 연주 노예라고 부르는데 역시 연주 노예답게 각 모드에 맞게 가장 정확한 또 시연을 연노죠, 연노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테이프의 프리셋 B입니다. 네. 저는 진짜 테이프 코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간계가
정말 손을 꼽으라면 테이베코를 정말 사랑하는데 참 좋네요. 그리고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 리뷰를 하러 오셨다가 테이베코가 있으면은 좋으면 그날 사가기 때문에 아, 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다음은 디퓨즈 B. 네. 에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퓨즈 딜레이가 제 취향이네요. 굉장히 촉촉하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B.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네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AB 프리셋을 사용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사운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A와 디지털 B가 다른 사운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디지털 딜레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주자가 원하는 생각대로 프리셋 파라미터 그쵸. 값을 조절을 해서 A에 저장하고 B에 저장하고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네네. 이렇게 노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세팅도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간 상태에서 노브를 돌리게 되면 연주자가 원하는 그죠.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노브를 누르고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뭐 이렇게 모듈레이션 값이나 다양한 종류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방대한 공간계 사운드를 이 하나의 페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값을 다 만지신 이후에 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프리셋 위치에다가 저장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대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금방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네. 약간 느낌 자체가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락웍스와 네. 은총 씨가 사용하고 있는 스페큘러 템퍼스의 네네네. 장점들을 잘 모아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이 사운드 퀄리티를 그대로 가져간 모델이 아닌가. 이번 시간에 이 오르카 딜레이를 다뤄보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이 GFI 시스템의 새로운 리버브도 리뷰를 해볼 텐데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언제나 그렇지만 짧은 시간 관계상 이 오르카 딜레이의 매력을 절반의 절반 한 4분의 1 한 정도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주 평 주신다면 네. 네, 한 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사 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템퍼스 쓰시는 분들 분명히 저도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그 템퍼스 조금 아쉬운 게 뭐 물론 각 단에 세이브를 해서 딜레이면 딜레이, 리버브는 리버브 쓸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썼을 때 믹스 값을 조정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정말 굉장히 그 약간의 디테일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운드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또 템퍼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AB 사이드 조절하는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현영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1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의 신메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 오리지널 메뉴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장사를 해온 맛집에서 신메뉴를 출시를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메뉴라기보다는 여기 A 메뉴에서 요 정도, 그렇죠. B 메뉴에서 요 정도 장점들을 가져다가 만들었더니 맛있더라. 맛있죠. 라는 느낌이 드는 멋진 이펙터 페달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10점. 네.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JFI는 그렇고. 그리고 뭐 앞전에 현영님이랑 잠깐 이야기도 했었는데 원래 녹색 컬러가 되게 잘못 뽑으면 촌스럽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지게 잘 뽑았어요. GFI 시스템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근데 잘생겼어 또 심지어. 막 학교에서도 인기도 많고 막 그런 이미지라 하여튼 여러분 실물 보시면 더 뻑이 가실 겁니다. 진짜 하여튼 오셔서 소리 꼭 들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GFI 시스템에서 제작이 되는 스카일러 리버브 페달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